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노장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몸소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 누구죠? 갈렙. 네, 맞습니다. 오늘 올포원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갈렙을 만나볼 텐데요. 갈렙 하면 좀 갈리죠. 너무 부럽다 아니면 뭔가 조금 아쉽다. 어떤 편이세요? 저는 부럽다. 부러워요. 예.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갈리는. 그래서 이렇게 갈리요. 네. 저는 이유가 출애굽 어쨌든 다음에는 제 뭐니 뭐니 해도 목적이 뭐 가나안에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갈렙을 그걸 이루었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가나안의 헤브론 땅까지 다
얻었잖아요. 네. 모세도 참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네, 그 땅 보는 눈은 인정합니다. 열두 정탐꾼 중에서도 성과한 좋은 두 명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인정. 하지만 이 후계자는 왜 여호수아에게 뺏겼는지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서 갈렙이 그 1인자 후보에서 좀 갈린 건지 목사님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서로 쳐다보시고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막내부터 해야 돼. 네. 글쎄요, 저도 이제 부러운 편에 속하는데 저는 갈렙 입장에서는 이렇게 1인자가 못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겠죠. 그 얘기를 이따가 또 풀어갈 것 같고. 네. 근데 저도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갈렙이 부족해서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다. 이따 풀어갈 겁니다. 네. 저는 둘 다 택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택함받은 곳이 다른 곳이지 1위, 2위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이방인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으셨을지 설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면서 갈렙이 2인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기리앗 세배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준다고 공표했습니다. 12절이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기리앗 세벨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땅을 정복한 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주는 것은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의 자녀를 주는 고대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정복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신앙의 용사를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은 갈렙의 꼿꼿한 마음이 한편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사위로 또 며느리로 맡고 싶습니까? 외적으로 또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많이 좋겠지만은 사실 신앙의 중심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뭔가는 좀 아쉽지 않을까요? 갈렙이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13절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를 본문을 삼아서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 나온 말씀이 지금 사사기에 다시 등장하면서 제가 이걸 본문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사기는 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한 것일까요? 성경의 반복은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조입니다. 강조지요. 그러면 사사기는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갈렙의 이 정복 정신, 이 용사의 정신이 온니엘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그의 가정으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온니엘,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흑역사였던 사사기 시대의 첫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에게 압제를 당할 때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용맹하게 그 적과 싸워서 그 세력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방 압제로부터 구해냅니다. 40년의 평화가 온 것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10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완전히 정복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멈춰버렸습니다.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까지 당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뚜벅뚜벅뚜벅 나와서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갈렙.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해서 2인자라고요? 글쎄요. 그는 1인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것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 사위가 될 사람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2인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1인자를 꿈꾸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너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자는 절대 2인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고 최고이고 모두가 1인자인 겁니다. 1인자가 못 된다고 고민하고 내가 두드러지지 못한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돼서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갈렙의 길을 간다, 네가 최고다 말씀해 주시는 엄지척 어머,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 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 우리 갈렙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아까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최고였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이 그렇게 막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미 이제 명칭 자체가 산지인 것처럼 척박한 산지였고, 물론 산지라도 땅이 있으면 좋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할 때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에는 이미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점령하기가 참 힘든 그런 성읍이었고 무엇보다도 갈렙의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결론을 이렇게 다 보고서 읽으니까 이렇게 별로 큰 느낌이 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갈렙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젊은 리더십들에게 자기의 나이를 계속 피력하고 내가 40대 때랑 지금이랑 뭐 다름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걸 보면 아마 젊은 리더십들이 이 할아버지 갈렙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이제 힘 다 빠지셨는데 점령은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힘든 땅을 가지려고 하세요. 좀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듣게 됐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갈렙을 통해서 문제나 상황이나 혹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과제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마도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두 가지 툴 중에 하나를 사용할 것 같아요. 하나는 현미경이고 다른 하나는 망원경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나머지 10명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달랐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는 도구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 보고가 이어지죠. 민수기 13장 28절의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피지컬이 안 돼요. 거기는 거인 족속이고 성읍이 강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9절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게 무슨 보고냐면 빈 땅이 없습니다. 샅샅이 살펴봤는데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봤는데 빈 땅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빈 땅이라도 있어요. 어차피 전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빈 땅이라도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살만한 곳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미경 멘탈에 빠질 때 그다음 어떤 과정들이 나오는지가 나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문제를 보다 보면 점점 상황과 환경이 괴물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만 묵상하고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현미경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은 통곡하고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여기 애굽 땅에서 내가 죽었던 게 더 낫겠다 후회를 하고 출애굽한 것 자체를 이제 한탄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노예가 됩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처참한 지경이죠. 현미경으로 상황을 보고 현미경으로 삶을 볼 때의 결론이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다른 도구로 봤죠. 바로 망원경이죠. 망원경으로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망원경으로 어떻게 봤는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망원경을 들어서 크게 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올포원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실 때 내가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무엇으로 볼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현미경을 들고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찾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하게 되면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과 안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크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미경으로 문제를 묵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만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망원경의 신앙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렙하면은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매사를 본다. 생물학적 나이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별명은 영원한 젊은이였다. 이미 우리 뭐 두 권 목사님, 김 목사님께 말씀 다 하셨어요. 민수기 13장. 저는 민수기 13장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가 읽을 때 거기에 써져 있는 것도 읽어야 되지만
그 써져 있는 걸 근거로 하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현미경적으로 봤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쓸만한 땅은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9절에 딱 나오고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보고를 들은 10명의 보고를 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웅성웅성 왁작지걸 이제는 모든 불만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딱 일어나서 한 얘기가 조용히 해!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그거는 대단한 용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 더 언제 봅니까? 이제는 45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아마 젊은이들이 그랬을 거. 아니 우리가 할게요. 지금 연세 드신 분 좀 쉬세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했을 것 같아요. 걱정 마. 나 똑같아.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사실은 갈렙의 뛰어난 점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뛰어난 사람 왜 놔두고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웠을까? 물론 1인자가 누가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갈렙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갈렙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세웠다. 그게 전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보시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같이 갔던 사람, 바로 중간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 보면 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하로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산 기슭에서 여호수아는 남았겠죠. 모세가 40일 동안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여호수아랑 캠프로 돌아오죠. 백성들이 있는 대로. 근데 그 사이에 잘 아시다시피 아론하고 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소리가 나니까 뭐라 하면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미 다 들었죠. 노래다 저거는. 이 얘기를 하고 가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갈렙에 대한 흠을 찾아본다면 바로 그거 하나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의 유다족 속에 거기 보면은 리더라고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개종을 해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왜 선택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을 같이 놔두지 말아주세요. 다음 리더를 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전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를 생각해 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사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신 능으로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참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또 기복적인 눈으로 갈렙을 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몰랐던 갈렙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좀 봐야 될 인물이 있죠. 맞아요. 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에 입성한 유일한 두 사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이신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또 각각의 은사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이었던 갈렙, 저는 오늘 또 좀 처음 알았거든요. 이방 민족이었던 그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배경 또 궁금합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나오는 거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밑에서 지금 아말렉하고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거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실 우린 갈렙만 싸움을 잘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도 무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전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서 다 뛰어나지만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차이를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더하시고 나서 필요하다면 다시 저도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번 그 갈렙이라는 주제를 이제 받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름이 멋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갈렙을 찾아보니까 이름 뜻이 개래요. 개. 네, 그 단어가 개라는 단어, 뭔가 거칠고 벌써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이제 수종자 이렇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모세의 제1비서고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런 조력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 때부터 그 다음 리더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좀 그런 상황인데, 갈렙은 그나스 족속, 에서의 집안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보니까 갈렙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사도 베드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막 이렇게 잠잠케 하고 본인이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산지를 주셔서 저돌적으로 나가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서까지 쭉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리더십은 있지만 차분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둘의 공동점은 당연히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믿음으로 돌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 족속이었던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마치 우리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주님이 족속이나 혈통을 보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갈렙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입이나 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과 귀에 그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막 뭐를 말할 때도 이제 그 말을 듣지만 심중으로 안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입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듣냐,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그것을 또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뭔가, 저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자냐 2인자냐 뭐 더 좋은 자리냐 안 좋은 자리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을 보는 것 속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 투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성경에는 수 없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러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역할과 등수로 매게 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공과를 따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역할의 차이다.
위치의 차별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다. 그렇게만 봅니다. 거기 한 가지를 좀 그 계속적으로 우리 갈렙 하면은 이방이라는 생각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두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해라 그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거기에 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영어에도 tribal lead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유다 지파의 리더로 갈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라는 의식은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갈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더 더하고 싶었습니다. 네. 갈렙이라는 인물을 정말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갈렙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렁찬 분위기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두 정탐꾼에 뽑힌 것만으로도 사실 용사지만 가나안 정복을 향한 그 분별력과 추진력도 좀 느껴지고요. 모세도 인정한 그런 용장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갈렙의 활약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사실 더욱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세도 부러워할 그 산지를 얻은 비결을 나도 따라갈래. 어이구. 너도 같이 갈래? 질문 타임. 네, 와우.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 시절 같았으면 냅다 그냥 돌진하고 달려나갔을 것 같은 그 갈렙인데요. 무려 45년이나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주시오 하고 85세에 요청하기까지 갈렙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린 걸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갈렙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믿음이죠. 근데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민수기 14장 26절 이후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다음 말씀을 갈렙도 여호수아도 들었겠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이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또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망원경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망원경을 가진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대감이 있고 용기가 날 수 있겠죠.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망원경을 들고 있지 못한 사람은 모래알만 현미경으로 보듯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모래바람이 올 때마다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런데 먼저 망원경으로 오아시스를 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내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갈렙이요. 그 인내심만 남다른 게 아니라 그 심지도 좀 달랐던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가나안 정복과 정착 과정에서 그렇게 고원했으면서 최고의 자리로 인정받고 싶을 텐데 여호수아에게 밀려도 어떻게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을까 하고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1등 아니면 좀 최고 자리에 좀 초연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질문을 좀 권오 목사님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렙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개 뭐 이런 이름인데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이때 이름의 이미지는 충성. 우리 이제 그 강아지가 얼마나 개들이 충성스러운지 알잖아요. 그 충성의 이미지거든요. 충성하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바깥으로 나오면은 제가 이제 그 군대 입대를 했어요. 장교로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가니까 옛날에 전도사 할 때는 뭐 15만 원, 20만 원 받았는데 가니까 뭐 60만 원 줘요. 그래서 와 좋다 하고 샀는데 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에게 충성을 해라. 그래서 돈도 많이 준다 충성하자 했는데 지내고 난 다음에 제가 충성을 알게 된 거예요. 충성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말하는 거는 나라가 보내는 대로 간다.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한다예요. 그리고 충성의 끝은 목숨을 바치는 건데 목숨을 바치기 전에 일단 나라가 가라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돈 많이 주니까 좋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그 발령을 얻으냐면은 딱 네가 처음에 갈 곳은 장갑차 부대의 소대장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저 차도 안 몰아봤거든요. 근데 장갑차를 제 소대 네 대를 주고서 그걸 하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거 뭐 익히고 제가 물론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쓰고서 일로 가라 산으로 가라 막 이거 엎어지기 쉽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정말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 보면 알고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 장갑차 지금 소리 어떤지 다 알고 베리군 뭐 이거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지휘도 할 줄 알았는데 1년 딱 반 끝나고 나서 다음은 청와대 경비 소대장으로. 저는 들판에 뛰어다녔는데 이제 경비소대장을 시키는 거예요. 청와대 쪽으로 가서 얼마나 군기가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탁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다 했거든요. 보람도 굉장히 있었고요. 제가 알았어요.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분께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좋은 데 있고 싶어요. 근데 너 들판에 있어 하면 들판에 있는 거예요. 난 들판에 있고 싶어요. 근데 앞에 서 하면 쓰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지도자가 돼.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2인장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는 앞에서 민족을 이끌어. 그리고 너는 뒤에서 이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전하는 사람을 해. 그리고 결국 그 사위가 나중에는 사사기 때 아무도 안 나서는데 딱 나서잖아요. 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라를 세우는 거랑 가정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갈렙은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충성한 사람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지위나 내가 뭐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결정한다. 네가 할 일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거죠. 저는 항상 마지막에 설교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맨 처음에 근데 저를 항상 처음에 합류시켜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갈렙이십니다. 저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올 포 원에 충성해요. 아멘. 만족해요. 네. 다른 분을 설교할 때 열심히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포 원에 갈렙으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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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오늘도 한몫 맞은 게 이 갈렙은 만년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8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기계와 신앙을 쭉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늘 젊은이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는지 갈렙처럼 살고 계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갈렙처럼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살려고 바둥치고 있다. 바둥바둥 거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육체가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지금은 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하나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나의 전성기는 66세에서 86세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항상 바로 그런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이제 데려가실 때까지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피터 드러커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최고의 투자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인데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 제가 사실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처음 도전을 갖다가 대학 때부터 주던 분인데 알빈 토플러라는 분이에요. 알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쓴 책이 있었어요. 하이디 토플러라고 하는 두 분이 같이 쓴 책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세상이 올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저를 사실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래요.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너무나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가지고 얻은 지혜가 그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나이가 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라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알빈 토플러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재가 돼야 되는데 꼰대란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들보다 낫다,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속적으로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뭘 좋아하지? 저들의 생각은 뭐지? 저들이 쓰는 언어는 뭐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젊을 수 있는, 생각이 젊으면은 육체도 덜 빨리 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냐면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늙는다. 파고 파면 팔수록 더 매력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인 것 같아요. 네, 용기의 믿음 있죠. 또 영적인 젊음까지 가진 인물 갈렙이야말로 이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롤모델. 그러면 성경 밖에서도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속에서도 갈렙처럼 결이 다른 성품과 신앙으로 자신과 주변을 살리는 사람. 예,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 갈렙을 좀 소개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최근에도 교제하는 한 분은 이분은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뭐라 하죠? 목사님 저 AI 배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같이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왜 총장님 원래 경영하신 분인데 왜 AI를 그랬더니 지금 이게 뜨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거 배우고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 간사님은 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거기서 뭘 봤냐면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40대부터 전공을 바꿔가지고 의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50대 중반 후반에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에 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결코 늦은 게 없다.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이 질문 갈렙 누가 내 주위에 갈렙일까 그랬더니 무지 많은데 그 두 사람. 그래서 저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 늦지 않았어? 늦은 거 없어요. 하면 돼요.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주신 질문 중에 이제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갈렙처럼 이렇게 질문. 오늘 이제 1등 뭐 1인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있지만 사실 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 1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속의 1등만이 아니라 SNS 안에서도 내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아야 되고 관심과 조회수, 구독. 근데 가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1등 1인자가 아니었죠. 뭐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출애굽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만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갈 때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도
그 여호수아는 이 수종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수종자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냐면 우리 배너 영화에도 있지만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그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문화에서 이 노예도 3등급으로 나뉜답니다. 제일 노예 중에서도 그래도 급이 높은 노예는 집사, 디아코노스. 그래서 정말 주인이 일을 맡겨놓은 정도의 그런 하인이 있고 둘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을 시키는 하인의 의미인데 이 휘페레테스는 가장 밑바닥 자기의 뭐 그런 인격 이런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해야 되는 그 노예가 이 수종자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봐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대학 조교, 그리고 하나는 부목사님. 교회 부목사님 되시는 전도사님.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의 부목사고 모세의 전도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바대로 쓰신 거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러고 돌아보니까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충성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하시는 우리 관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청소해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섬기는 청년부에 우리 교사 하신 분들 뭐 사업 가면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청년 섬기는 일에는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1등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갈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진짜. 네. 저는 최근에 그 제주도에 한번 가족들이 좀 쉼이 필요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서빙하시고 또 다 손님들 맞이하시면서 괜찮냐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이 넘으신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고 또 거기 와보니까 선교사님도 와서 쉬는 분들도 계셨고 목사님들도 쉬고 계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우리 그 가족 되시는 장로님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잉여 돈으로 이제 그 휴양지에 숙소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뭐 그런 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또 다른 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되면은 사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줄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께 주는 것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돈을 축적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주는 것,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맨 처음에 봤을 땐 종업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종업원을 무슨 70대 넘은 분이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 사장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직원들과 다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꿈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 유명한 우리 그 선교단체들을 도우면서 재정들을 흘려나갈 때 저는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가 얻은 돈들 이렇게 움켜지지 않고 흘려주고 또 자손에게 주지 않고 자손에게는 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도 좀 용돈을 받고 싶었으나 돈 다 내고 격려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한때 그 차별받고도 멸시당했던 이방인의 삶을 살았겠지만 원하시는 절대로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충견처럼 살았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산지 안에 거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갈렙으로 곳곳에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나눌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갈렙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 목사님부터. 나이 들수록 설렙 설레이게 하는 분이다. 설렙 설렙. 설렙. 우리가 몰랐던 갈렙은 방부제 믿음이다. 결코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저는 영 안에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네. 우리가 몰랐던 갈렙은 만렙이다. 네. 네, 게임의 만렙이 거의 끝판왕 이런 네. 거거든요. 네. 정말 저는 오늘 굉장히 와닿았던 게 위치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왜 나는 저 자리에 못 서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만렙의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애기 엄마, 둘의 엄마, 올포원의 개그우먼으로서 앉아있는 패널 이 역할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만렙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갈렙은 나에게 한마디로 1등 성적표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1등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1등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는 1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저를 1등으로 택하셨으니까 그 1등을 좀 더 바라보면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다 모두 1등일 거예요. 그럼요. 각자 자리에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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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계속해서 우리 갈렙이란 이름의 뜻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충견이라는 게 참 마음에 되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밑에 있던지 간에 정말 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시선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에 아까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기다려도 주인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기다려 했을 때 정말 기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나서지 않고 있다가 그때 딱 일어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갈렙은 충견이다. 네. 갈렙 제가 항상 찬양 집회 때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늘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있지 않는 것. 근데 오늘 망원경을 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원경을 들고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끝 인사는 자리 무관, 나이 무관. 마지막 날까지 갈렙 같은 젊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죠. 네, 결코 늙지 않는 용기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